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슈팅의 정확도가 두 팀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인천은 6개 유효 슈팅 가운데 3골을 만들었습니다. 개인기 완델슨이 만들어냈어요. 반대쪽에 지금은 크게 부딪혔어요. 자, 지금은 정산 골키퍼 상당히 좀 다행인가요? 정산 골키퍼도 일단 골키퍼 수비 사이에 완델슨의 크로스도 날 거고 이제 밀류첸코에게 퇴장이 선언이 됐습니다. 밀류첸코는 옐로 카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위험한 플레이가 만들어졌죠. 사실 발바닥을 들고 들어가면서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느린 보겠습니다. 완델슨 골키퍼와 최후방 수비라인 무릎을 굽히고 들어갔군요. 결국 일류첸코 선수도 완델슨의 크로스를 이어받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기로 두 명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렸던 완델슨 이 볼에 대한 컨택을 정산 선수가 먼저 하고 네. 그 이후에 일류첸코의 도전이 강한 파울이란 판단 하에 일단 경고가 한 장 더 주어지면서 퇴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완델슨의 크로스는 상당히 날카로웠죠. 후방 수비 라인을 꿰뚫었던 완델슨 정산과 일류첸코가 크게 부딪혔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발을 좀 들고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이 부상 방지를 위해서 접었습니다만 옐로 카드가 주어졌고요. 옐로 카드 누적. 이제 일류첸코는 여기에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전반에 강한 항의로 인해서 한 차례 경고가 있던 게 일류첸코 선수도 마지막에 무릎을 좀 접으면서 정상 골키퍼를 좀 보호하려는 분야에 있어서 워낙 이제 위험성과 파울로 인해서 일류첸코도 경고를 한 장 받고 일단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무릎을 좀 굽히면서 이 무릎 쪽으로 정상 선수의 복부가 좀 가격이 됐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변수가 만들어졌네요. 줄고 나가던 포항이었는데 일류첸코는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명이 적은 상황. 순순히 이 장면에만큼은 네. 본인이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완대손의 돌파를 저지를 했습니다. 쓸쓸하게 일류첸코는 포항 슬럿을 락커룸 쪽으로 좀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스피드가 오늘 살아있네요. 완델슨 3개의 공격 포인트 빠르게 밀고 들어갔고 자 지금은 김도혁과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김도혁은 옐로 카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으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포항 스틸러스 상대